솔로4 분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 주셔서 원하시는 유닛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애슐리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에 나와 있죠? 저희는 지금 브랜트우드의 솔로4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좀 판넬 뒤에 네. 벌써 이미 땅을 다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도 52층 네, 아주 올라갈. 높은 건물이 올라갈 맞아요.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아보카도로 산 홀푸즈가 네. 보이는 타워 1 2015년 경에 네. 그죠? BC 리코 스토어 뒤에 보이는 게 타워 2. 이게 이제 2017년 경에 3년 한 6개월 전에 분양을 했던 타워 3. 이게 이제 한두 달 전에 드디어 입주를 네.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지금 멀리 남쪽으로 보이는 곳이 메트로타운. 네, 벌써 지금 1층 레벨에서도 벌써 메트로타운이 잘 보여요. 네네. 네, 근데 그 옆에 보이는 타워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진짜 남양뷰를 좀 즐기기에는 고층으로 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20층 이상으로는 네. 한 20층 이상 되고. 가셔야 네. 아마 메트로타운을 좀 내려다보는 네. 그런 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 뒤로 보이는 게 콘코드 브랜트우드. 네, 맞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부지가 있는 곳이죠. 맞아요. 네. 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가로질러 가면 바로 그게 스카이트레드 지나가 보이네요. 네, 마침 지나가네요. 네. 네. 브랜트우드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까지 도보로 한 신호등 안 걸리면 진짜 한 5분인데 네네. 걸리면은 뭐 한 뭐 8분 정도. 정도. 네. 그러면 거주 정리하고 네. 바로 쇼 스위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자, 쇼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좌측에 이 모형 타워가 네 개 보이는데요. 와, 이게 타워 4인데 솔로 4. 저 키랑 구별했을 때 강용씨 엄청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에피아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설명드리면 진보사 CEO고요. 그 진보사의 아주 특별한 철학 두 가지가 고스란히 보여진 게 이 솔로 디스트릭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퀄리티. 역시 고사 패밀리답게 강점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프리세일 컴플리션 하시고 키 받고 이제 들어가서 살아보신 분들 좀 공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하자가 은근히 많거든요. 아무리 큰 개발사 하더라도. 근데 이 에피아 진보사의 철학은 디피센시, 하자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3개에서 한 6건 정도가 아이템이 하자가 좀 걸린다고 보고요. 다른 개발사들은 보통 20개 이상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거. 그런데 아주 자부심이 같더라고요, 진보사가. 두 번째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기본적 부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오직 4동만 짓는 이유가 쾌적한 커뮤니티를 입주자들에게 선사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네요. 요 정도 사이즈의 진짜 타워가 하나 더 있어도 충분히 다른 개발지와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딱 4개만 짓고 끝낸다 라는 게 좀 특별한 점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앉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층부터는 이제 레지덴셜이 시작하거든요. 1, 2층 로비고요. 굉장히 큰 이제 실링 하이트를 자랑하고 3층부터 이제 유닛이 들어가는데 3층부터 20층까지 한 층마다 겨우 유닛이 5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동쪽으로 보시면 3층부터 20층까지 반이 오피스 스페이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오피스 스페이스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윌링턴 에비뉴에 있는 큰 소음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3층부터 20층까지는 5개 유닛이 층마다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21층은 희한하게 6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6 유닛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22층부터 44층까지는 각각 8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닛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45층부터 48층까지는 7개씩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49층부터는 이제 서펜타우스로 이제 치고요. 또한 솔로4에는 엘리베이터가 4개나 됩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실 텐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한 번 기다리면 엘리베이터 수에 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는데 총 318세대의 엘리베이터가 4대라는 거. 오피스 스페이스 입구도 따로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어서 굉장히 거주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확실시 됩니다. 솔로4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스트라라 비용이 이 관리비요. 다른 단지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맞거든요. 대략 스퀘어피트당 57센트.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60에서 62센트가 이제 타 개발사라고 본다면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가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우, 좀 놀랍죠? 일반적으로 콘도는 가스가 관리비에 포함인데 여기는 따로 내시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솔로에 현재 사시는 제 고객 중에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가스는 가스 스토브, 가스렌지요. 쓰고 있고 또 워시앤드라이어, 드라이어 있잖아요. 건조기, 전기가 아니고 건조기에 가스로 쓰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다르지만
한 달에 이분께서는 15불에서 17불 정도를 가스비로 따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 외에. 그래서 이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홀푸즈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를 안 맞고 쇼핑을 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베드룸 슈트 이 애슐리 리얼터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북서향에 위치한 B5 907스퀘어피트 어떻게 진열되어 있나 확인해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이거는 그저 디스플레이라고 네. 이렇게 실제로 뭐 거울이나 이렇게 키 누는 공간은 없을 겁니다. 네. 일반 드라이월인데 그냥 아이디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싱크는 하나인데 옆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여유롭게 있어서 수건이라든지 바디 로션 이런 것들을 놓으시기에는 아주 딱 공간이 적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도 열릴 것 같지만 열리지는 않는 걸로. 아, 네. 화장실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일 욕조 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똑같은 통일성 바닥과 네, 벽면까지 지금 같은 타일로 통일을 시켜놓았죠. 아, 이게 하나 아쉬운 거는 비대 둘짜리가 없네. 네, 아울렛이. 아울렛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지금 넓게 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요즘 추세죠.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 정도 충분하죠, 뭐. 그죠? 충분하죠, 네. 공간은. 지금 하단에 라이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되게 그런 느낌을. 호텔 에어컨 느낌이, 그죠? 네. 이것도 지금. 이게 모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클로지실 보이죠? 열어볼까요? 이게 뭔지. 아, 뭐죠? 예, 지금 전 안 보여요. 네, 여기 지금 세탁기와 건조기가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건 하나 아쉬운 점. 다른 저 옷장은 이런 거는 이제 포함이거든요. 네, 이 런드리만큼은 이거는 디스플레이 올리네요. 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청소 도구라든지, 신발, 네, 세제나,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월풀. 빨래 좀 하나요? 이 세탁기가 위에 있지 않나요? 어? 건조기 있네, 건조기. 그러니까 드라이어, 드라이어. 둘 다 빨래를 안 하는 거. 빨래는 누가 하지? 보통은 거의 뭐 99%가 콘도엔 이게 전기인데 네. 여기는 가스라는 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 57센트 외에 따로 한 15불에 17불 정도로 네, 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비슷하게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네. 60센트 정도. 하우스는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콘도에 가스 드라이어가 있다는 건 좀 특이하고요. 딱 들어왔을 때 대신에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지금 이 키친에 이 싱크 옆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다는 점이 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밥솥이라든지 예, 전기포트, 커피머신 등을 놓치기에도 충분한 자리가 있고 우선 이 자리에서 발코니를 바라보는 점이 아, 아주 마음에 들죠. 늘 제가 좋아하죠. 네, 뷰를 보면서 요리나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뒤돌아 서나 보는 것보다는 네, 앞을 보면서 그랬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캐비넷들도 있고요. 지금 옆쪽 빌트인으로 이게 포함이죠. 뭐 잠뿐만 아니고 많이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술잔이나 술병을 좀 가리는 추세죠. 요즘 아버님 세대는 막 장식장에. 네,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벽이 올 수. 여기 있죠. 그거 뭐 살려. 술 같은 게 술이 아니라 토닉. 네. 숨어 있는 공간을 잘 살렸다는 거. 늘 공간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컬러 스킨이 약간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다크한 컬러 스킨이에요. 근데 이 키친 캐비닛이 하얘가지고 아주 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거 좀 기준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다크. 다크라고 해서 전보다 뭐 이렇게 주방 캐비닛이나 이런 부분까지 카운터탑까지 다크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밝게 그리고 캐비닛은 좀 어둡게 해서 대비 효과를 준 듯합니다. 전형적으로 키친에서 드랍 실링이라고 좀 여기가 8피트 되고 리빙룸에서는 이게 9피트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그 덕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또는 어떤 난방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저 보이시죠? 그래서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그 아까 57센트에는 이게 포함이라는 거. 빨리 난방 안에 드셔도 되고 시원하게 네. 여름에 한번 뭐 와봐 더위 와봐. 그다음에 이제 이 발코니가 그죠? 와 발코니가 오사가 자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좀 쾌적한 그런 환경. 거기가 다 지금 개별의 발코니가 있고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글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콘크리트로 쳤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그 발코니에서 좋다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굳이 따지자면은 이 이제 멋진 이 저 키친
이게 카운터탑 이 뎁스가 조금 얇네요. 그쵸? 아 그러네요. 네, 일반적인 두께는 좀 보통 두 개 하거든요. 네, 이게 좀 하나. 네. 그래서 많이 화나실 때 예! 팍! 운동에 그리고 요즘 사실 매트 블랙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다니는 쇼룸들 보면은 매트 블랙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진짜 예전 스타일로 지금 들어가. 그리고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추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 블랙으로. 근데 이게 워낙 지난 10년간 썼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는. 이것도 사실 저희가 많은 프레젠테이션 센터를 방문하면서 느꼈지만 추세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하얀색 지난 한 5년 이상 동안 유행했다면 요즘엔 좀 더 그레이 톤으로 많이 다시 돌아가는 유행도. 그리고 모든 어플라이언스가 아까 워신 드라이머 월풀이고 여기는 다 버쉬 이렇게 30인치가 들어갑니다. 투 베드룸이요. 네, 마스터 베드룸으로 이동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이것도 좀 더 한번 주목을 하자면 이게 북향 뷰인데요. 실제 뷰는 이렇진 않죠. 왜냐면 지금 사실 타워2가 있잖아. 그쵸. 네, 앞에 타워2가 있다는 거. 그래서 타워2가 요 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제가 저쪽에 서 있을 수 있고, 타워2가. 그리고 이제 타워1도 저쪽으로 좀 보이시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로 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턱이 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떤 타워들은 이게 끝까지 플로우부터 실링까지 통유리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자기 짓는 스타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디스플레이 스윗은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나갈 건데 불구하고 통유로 해놓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써 있잖아요. 실제 뭐 스윗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실제 스윗이 이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지금 화장실로 가시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 워크트루 클로젯이 있는데요. 여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이제 들어오면서 안에 오르가나이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지갑이 좀 오르가나이즈 되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정리가 이렇게 바쁘게 나가셨나? 네. 근데 이게 기본이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원래 스타일이 그렇나 보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이런 스카프라든지 지갑, 액세서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납하는 공간이 너무 중요해요. 하단에도 보면 이제 신발을 넣으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문을 닫으면 와우. 싹 불이 꺼지면서 내부를 자세히 들여봐야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런 또 만약에 어떤 실제 이런 가구를 사서 자기가 인스톨하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몇천 원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이제 거울 효과가 있어서 여기서 옷을 입어보시고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맞아. 이제 욕실로 더블 싱크가 있네요. 이렇게 네, 싱크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불 들어오고요. 네. 다 열릴까요 여기는? 여기는 다 열리네. 네. 마스터룸의 화장실은 수납 공간이 여기 지금 엄청나. 솔로가 가득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이런 부분은. 요즘 너무 트렌드죠. 이건 프레임리스, 프레임도 없는 타워부스네요. 이게 이제 디피센스 중에 하나 하자가 늘 여기가 은근히 좀 닿아요. 차량차량해서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에서 디피센스가 3개에서 5개 이하로 줄이자라는 게 어떤 철학이라서 이런 거에서 좀 솔로 레지던트 현재 입주자들이 되게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객도 그렇고. 안쪽에 보시면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샴푸나 린스, 바디워시 등을 두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여기는 세컨 베드룸인데요. 지금 이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발코니에 붙어 있어서 채광도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복사는 포근하시고 창문도 많고 역시 이게 서양 쪽이라면 본능적으로 내가 되자 내가 잘할 수 있죠, 그지? 네. 2시부터 이제 이글. 이것도 포함이라는 거죠? 네, 포함이죠. 마찬가지로 뒤에 보통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는 옷장은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열리죠, 그쪽이? 여기서 이렇게 열리고 멋집니다. 뷰티라는 게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실 쇼룸은 원베드룸 플러스 댄 플랜이죠. 제일 작은 게 원베드룸 댄이에요. 원베드룸 유닛은 없고 네, 원베드룸 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들어와서 바로 우측에 보시면 이런 오피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댄 공간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이제 캐비넷은 포함은 아니지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답니다. 닫고 열 수 있는. 들어오자마자 엔트리 클로젯이 네. 역시 이렇게 멋있게 불 들어오고 열기 안에 바로 불이 들어오고 다 스탠다드잖아요.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네. 자, 게스트 배트로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디슨 캐비넷 열어보시면 거울 속에 있고요. 모두 이렇게 다 열리네요. 네. 타일이 전체적으로 다 벽을 다 감싸고 있다는 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프레임리스. 요 컬러 스킨은 지금 이게 라이트죠? 네, 이게 지금 라이트 컬러 스킨인데요. 캐비넷이 화이트가 아니에요. 다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라이트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네. 스타일이. 근데 이 카운터탑 이건 뭐야 또 이거? 오 마이 굿니 그걸 세 배를 집어넣냐 또 원벤. 와 이게 같은 왜 그래? 지금 투베드룸 유닛에 있는 카운터탑과는 달리 진짜 3배, 말씀하신 것처럼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강해 보입니다. 아까 투베드룸 대비 네. 와, 두께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건 작은 캐비닛이 있나요?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프트 클로즈. 얘는 네, 진짜 기본이 됐죠. 기본이죠. 네. 네. 예전에는 진짜 막 화냈을 때 네. 안 들어가잖아요. 몰라. 네, 그리고 역시 스토브가 가스 이거는 관리비 펌이 아니라 되죠. 네. 캐비넷이 네, 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죠? 네. 네 정말 장점이죠. 솔로 프로젝트 세탁기 건조기 그렇죠.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큰 사이즈로 원베드 플랜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프론 로딩 크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원베드룸의 냉장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4인치. 네. 네네.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역시 여기 뷰가 이것도 아까 이건 북동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다 앞에 타워 2가 있다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타워 2가 있고 그 사이로 마운틴 뷰가 보이고. 네. 방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역시 네, 거울이면서 클로즈. 네, 라이트가 들어오는 클로즈. 맞아요. 문을 열면. 네, 이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불을 끄고 요 불로만 좀 자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은은한. 그러네요. 네, 불이 들어오니까 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발코니가 나갈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뻥 뚫린 북향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솔로 4 쇼룸까지 같이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실제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키친, 그 벽 속에 숨어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푸시하면 네. 나오는 그런 게 좀 다른 데는 그냥 벽인데 맞아요. 숨은 공간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예술님 네. 어떻게 좀 좋았나요? 그 방마다 있는 반투명 클로젯들 있잖아요. 맞아요. 조금 별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문을 이제 열면 라이트가 들어오고 수납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나면 이제 거울 효과까지 있는 게 너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모던해 보이고 침실에 있다 보니까 네. 저 같으면 이제 아침에 깨고 막 이제 이게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솔로 4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솔로 4 분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 주셔서 원하시는 유닛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